안녕하세요. 유니언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연말정산 실무 제5교시 특별소득공제와 기타 소득공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이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연금보험료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료 공제나 세액공제 살펴보실 때 근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지출한 것만 되는 게 있고 근무 기간 외 부분 지출한 것에 대해서도 공제나 세액공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보험료는 근무 기간 외에 우리가 납부한 것도 공제되는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회사가 원래 부담할 금액은 근로자와 관련이 없죠. 근데 근로자 부담할 금액을 회사가 만약에 대신 내주는 경우도 가끔 있죠. 사대보험을 회사가 대신 내준대요. 그러면 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부담했던 회사 대신 납부를 해줬던 간에 가능하다, 공제는. 하지만 그 부분은 급여로 과세가 돼야 된다는 건또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특별소득공제의 첫 번째, 보험료 공제, 일명 우리가 사회보험료 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강, 고용,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관련해서는 근로자 부담금은 전액 공제가 되고요. 자, 또 하나,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것도 마찬가지로 전액 공제가 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근로 제공 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것은 공제 불가로 되어 있죠. 결국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실무사 하나 주의할 점이 좀 있습니다. 이건 좀 사실은 사무실마다 조금씩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연말정산 간서 서비스에 이 건강보험료 금액이 간서 서비스에 보면 이 서식을 보면 왼쪽은 고지 금액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소득 연 월액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이 왼쪽에 있는 고지 금액이 나타나요. 근데 그 금액하고 우리 전산에 있는 금액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 급여 대장할 때 징수한 금액과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거에는 그냥 간소화 서비스에 있는 금액을 하자라는 분도 있고 또 급여 대장상 징수한 금액 하자라고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예규상을 보면요. 간소 고지대 금액이 아니라 우리 급여 대장에서 실제 징수한 금액으로 할수 있는 예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연말정산 간소 서비스가 아닌 회사 여러분 회사 세무 대리인이 한이 급여 대장상에 있는 징수 금액으로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그거 하나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주택 자금 공제죠. 사실 연말정산 분야에서 가장 어렵다고 보는 부분이 이 주택 자금 공제에 대한 판단이 좀 가장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간별로 좀 바뀌다 보니까 좀 내용이 깊게 들어가면 좀 판단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단순히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좀 이해하시고 그 서류를 좀 확인하셔서 그 요건이 정말 충족됐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액적으로 너무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세금에도 굉장히 영향이 클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쪽 부분 내용을 좀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는 주택 마련 저축이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아니면 과거에는 청약저축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불이익금액의 40% 공제받고요. 원칙적으로는. 그 다음 주택 임차차익금 상한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명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청약저축은 근거 법령이 조세특례제한법이고요.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40% 적용하고요. 그다음에 맥시멈 한도는 300만 원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담보 대출, 우리 집을 살때그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았을 때
이자 상한액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자 상한액에 우리가 10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한도가 첫 번째 개별 한도는 이 주택 마련 저축과 원리금 상한액,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에 대해서는 300만 원까지 한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세 가지를 다 합산했을 때는 최대 이제 그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그 차입 기간에 따라서 한도가 좀 달라져요. 15년 이상일 때는 500만 원, 1,500만 원, 1,800만 원. 그리고 10년 이상, 15년 미만일 때는 300만 원 또는 300만 원까지 갈수 있다. 그래서 이게 한도가 차입 기간에 따라서 상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요건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세 번째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부분입니다. 자, 먼저 주택 청약 종합 저축부터 한번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요. 가세 연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불입한 금액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세대의 개념. 이 세대라는 개념은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그 가족 중에 단한 명도 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연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본인이 세대주라는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총 급여액이 얼마다? 7천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불입액에 40%를 적용해주죠. 근데 연 납입액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경우는 24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없는 걸로 본다 해서 24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주택 확인서라는 부분이에요. 저희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경우에는 무주택 확인서가 제출이 돼야 돼요. 근로자 본인이 은행에다가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1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조회가 됩니다. 실무상 12월 말일까지는 제출을 돼야지 이 부분이 조회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 법상으로는 언제까지? 이 무주택 확인서는 그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만 제출해도 해준다고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2월달에 제출해버리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이미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될 거라는 거죠. 그럼 별도의 자료를 확인해서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2월 말에 제출을 하도록 해서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가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업무상 좀 편하도록 일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당첨, 분양권이 당첨됐다. 이제 이런 게 아닌 다른 이유로 중도 해지하게 되면 그 기간에 불입한 것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일명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이죠. 자, 먼저 요건을 보시면 첫 번째는 연도 말 현재입니다. 과세기한 종료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예요. 항상 세대의 개념은 가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가족 중에 어느 누구도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세대주여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가로 안에 있는 말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죠.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로 안에 보시면 세대주가 공제를 안 받으면 세대원이 포함된대요. 자, 이 문구가 이제 계속 보일 텐데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배우자가 세대주고 이제 배우자 만약에 세대주인 배우자가 공제를 안 받으면 이제 배우자가 세대원인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세대원이 한번 혜택을 받으시면 그 다음에 세대주는 갈때 주택 관련된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40%를 적용한 금액하고 이제 맥시멈 나중에 300만 원 한도 걸리죠. 근데 요 차입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은행, 대출 기관에서 빌린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두 번째가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빌린 겁니다. 이건 보통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데,
자, 그래서 이렇게 개인한테 빌리는 경우에는 요건이 좀더 있어요. 총 금액이 5천만 이하인 경우와 그리고 이율이 2019년 3월 20일 이후부터는 2.1%를 적용받아야 된대요. 그 전에 1.8%였다가 그 이후에 지금 2.1%의 이율은 상승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입니다. 세계 일명 주택 취득 담보 대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구체적인 요건을 보시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요. 연도 말 현재 과세기한 종료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1주택 소유자입니다. 자, 이건 특이하게 앞에 두 가지 제도는 다 뭐예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데 이거는 연도 말에 1주택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도 중에는 2주택에 대해서 상관이 없어요. 하나를 팔아서 연도 말 현재는 1주택자 소유자까지는 가능하다. 자, 두 번째는 그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세대주가 혜택을 안 받으면 세대원 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세대원이 혜택을 받으면 세대주는 요 주택 관련된 모든 혜택은 전혀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요건이 있는데 2019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것부터는 그 주택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4억에서 5억으로 상승이 됐죠. 왜? 요즘에 워낙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시세가 오르니까 당연히 모두 같이 올라요. 기준시가도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5억 원 이하입니다. 그 이후에 기준시가가 올라도 상관이 없죠. 취득 당시에만 요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차입금의 요건이 있죠. 기본은 15년 이상이 원칙이죠. 하지만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 분할 상환의 경우에는 10년 이상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도가 보면 15년 이상짜리 한도와 10년 이상의 한도가 달라졌던 거를 아까 한번 살펴봤었죠. 자, 구체적인 요건을 보시면, 자, 이 차입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 매매를 했을 때 또는 우리가 신축했다면 그 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차입금에 대한 채무자는 당연히 저당권에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당연히 일치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대주가 혜택을 받으실 때는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대원이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 즉 세대원이 혜택을 받을 때는 반드시 거주 요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 상환에선 10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공제 제외 대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연도 말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항상 연도 말 기준으로는 무주택 또는 1주택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도 중에는 2주택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연도 말 기준에만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합한도를 보시면 이제 300만 원, 500만 원, 15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한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차입금의 요건에 따라서 상이해지고 있다는 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1번 300만 원도는 기본적으로 차입기간이 10년 이상이에요. 근데 15년 미만을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면서 고정금리와 비거치 분할 상환일 경우에만 가능한 30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00 한도를 보시면, 지금 차입금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 분할 상환 방식일 때는 180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500 한도는 15년 이상이면서, 그 다음에 고정금리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또는 비거치 분할 상환입니다. 동시 조건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차입금의 대부분이 고정금리인지 아니면 비거치 분할 상환인지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외의 경우라면 15년 이상인데 그 외의 경우라면 이제 500만 원 된다. 그래서 300, 1500, 1800은 기본 차입 기간 15년 이상이고요. 300만 원 이하, 300만 원도는
10년 이상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간소화 서비스에 있는 기본적인 그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볼 게 취득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그 다음에 차입일을 보셔야 되겠고, 차입 기간을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차입액 중에서 그게 고정금리인지 아니면 비거치 분할 상환인지 그렇게 내용을 좀 서류를 보고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좀 경험이 없는 분들한테는 그 서류 보는 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에 있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워낙 개정이 옛날부터 많이 있다 보니까 항상 법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한번 기본 내용 잘 보시면 이제 공제 대상자는요, 이제 본인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이제 부양가족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부양가족을 판단하실 때 나이 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요건이 충족이 되더라도요, 형제 자매 및 수급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개별 규정상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왜 기본 공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안 될까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요 공제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이제 이렇게 나이는 안 보지만 소득은 지키는 충족해야 된다. 하지만 형제 자매는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제 대상 신용카드 및 공제율을 보시면요. 자, 지금 과거에는 이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40% 공제율을 적용했죠. 그리고 대중교통은 40%, 직불카드는 이제 30%. 그 다음에, 자, 직불카드는 이제 현금 영수증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가 총 급여액 7천만 이하의 도서, 공연까지가 이제 30%였고, 그 다음에 그 외 신용카드가 15%였습니다. 이게 이제 2018년도까지였고 자 2019년도엔 두 가지가 개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제로페이 굉장히 뭐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제로페이가 현재는 제가 전통시장과 제로페이가 같이 해놨지만 아마 내년 2020년 1월 15일 날 조회된 서비스에는 전통시장과 제로페이는 별도로 아마 구별돼서 금액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상으로 개정안상으로는 40% 공제율을 적용한대요. 하지만 또 30%가 될 수도 있는 지금 언론에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2020년 1월에 반드시 최종적으로 40%인지 30% 적용할 건지 꼭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 개정이 확정되면 또 추후에 반영을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이제 도서 공연 말고, 이제 박물관과 미술관이 2019년도에 추가되었죠. 그래서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는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서 배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근로 제공 기간 외의 기간에 지출한 거죠. 당연히 근로 기간 동안, 근무 기간 동안 지출한 것만 가능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중도 입사자로 한다면 그리고 정근무지가 없다면 항상 뭘로 받으셔야 돼요? 월별로 체크해서 받으셔야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가 법인의 비용 처리한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인의 비용 처리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임직원이 먼저 개인카드 사용하고요. 그리고 법인에다 비용 청구해서 하는 경우죠. 그럼 과거에는 우리가 비용도 처리했고 개인은 그냥 신용카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사용금액 공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지금은 실무상 이 부분 좀 분리해서 구별을 해서 배제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나 뭐 교육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라는 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공제와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죠. 하지만 취약 전 아동과 관련해서는 요 신용카드 공제 금액과 교육비 공제가 중복이 됩니다. 자, 그걸 제외한 보험료 교육비 공제를 받는 교육비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신용카드 금액은 배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전기료나 뭐 수수료, 가스료 등 각종 공과금 부분 배제고요.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이라든지 리스료 등. 자, 그 다음에 해외에서 사용된 금액도 배제고요. 자, 그 다음에 2019년도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거.
워낙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면세점에서 물품 구입도 많이 이제 많아졌죠. 그 부분에 대해서 2019년 2월 12일 이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최저 사용 금액이란 말을 써요. 최소한 총 금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해야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뭐 40, 30, 1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뭐 산식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 한도는 우리가 300이죠. 물론 총 920%가 300중 작은 금액이 돼 있는데 다만 이 300만 원 따지실 때 과거에는 딱 300만 원 있었지만 지금은 급여에 따라서 이 300만 원 기본 한도도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1억 2천 이하자는 250만 원, 1억 2천 초과자는 200만 원이요. 자, 그래서 우리 세무대리인들은 특히 유의하셔야 되죠. 내가 연말정산 다 했는데 신용카드 공제 금액이 200만 나왔어요, 기본 한도가. 그런 말에서 거래처에서 물어본다는 거죠. 300만 아니냐, 왜 200이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때총 급여액을 꼭 확인해 보시면 우리 전산에 이런 것들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1억 2천 초과자일 거라는 거죠, 아마도. 그러면 1억 2천 초과해서 금액이 한도가 300이 아니라 200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되셔야 되겠죠. 자, 이제 한도가 초과됐을 때 우리가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한도 초과액과 비교해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에 대해서는 자, 각각 공제로 곱한 금액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제로페이도 추가가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공제에도 제로페이에서 사용 부분도 반영될 예정으로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얼핏 얘기했던 것처럼 신용카드와 특별세액공제에 관해 중복 여부 판단입니다. 자,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도 나중에 배우실 의료비 세액공제도 가능하고요. 신용카드 공제 중복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료와 교육비는 기본적으로 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교육비 중에서 취약전 아동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특별 소득 공제, 사회보험료와 그다음에 주택자금 공제 부분을 좀 살펴봤고 이제 신용카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택자금 공제에 대해서는 좀 실무상 주의를 좀 요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